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잔치인 군항제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관광 창원 선언 이후 첫 벚꽃 축제였지만 대중교통 불편은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도로 양방향 모두 차량으로 꽉 막혀 차들이 아예 멈춰섰습니다. 이 같은 정체는 진해에서 창원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4일 군항제를 즐기러 창원을 찾았던 관람객은 최악의 교통 정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경찰이 나와 있으면은 다만 1m고 5m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요. 출발해가지고 1m도 못 움직이고 한 자리에 2시간 서 있다 보니까. 창원시는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대중교통은 어땠을까? 벚꽃 명소만 오가는 셔틀버스는 30분에 한 대씩이고 그나마 40여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창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이곳 어디에도 군항제와 관련된 교통편 안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벚꽃 열차도 하루 왕복 4편에 1,200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기차역에 12편이 다니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 시내에서 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 창원 선언 이후 첫 군항제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리산에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산행을 하던 한 남성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가을만큼이나 봄철 산악사고가 잦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웅크린 남성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고립된 57살 윤모 씨가 구조된 시간은 새벽 4시. 조금만 천천히.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산에서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칠성계곡 주변을 불법 산행해 구조에도 더 애를 먹었습니다. 산행이 금지된 구역을 탐방하시게 될 경우 길이 뚜렷하지 않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난사고 발생했을 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리산에서 적발된 불법 산행은 모두 153건. 샛길이나 산불 위험이 큰 통제구역을 오를 경우 최대 30만 원의 누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등산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이끼나 낙석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끼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무리끼 같은 거. 여기 보면 지력 같은 게 있죠. 뻘 같은 거 약간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피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경남 지역에서 신고된 산악사고는 737건. 월 평균 60여 건이지만 계절의 변화가 심한 5월과 10월 한 달 동안은 각 100여 건이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그렇지만 특히 치아는 어릴 때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선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처음 나오는 영구치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나기 시작한 영구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어린이입니다. 영구치는 평생 쓰게 될 치아로 잇몸 가장 뒤쪽에 나는 큰 어금니의 경우 쉽게 썩을 수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 닦기가 힘들고 음식을 씹는 면이 깊고 좁기 때문입니다. 이 어금니는 영구치가 모두 났을 때 음식을 씹는 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충치가 생기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영구치가 나오면 씹는 면이 잘 썼기 때문에 거기를 그 좁은 주름을 미리 메꾸는 치아 혼메우기를 해주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영구치 건강을 위해선 어차피 빠질 치아라고 생각해 소홀하기 쉬운 전니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니에 생긴 충치를 방치해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 영구치가 자라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니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쯤 돼야 빠지는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기는데 육안으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이 사이 간격이 좁아서 치아 사이면이 잘 썩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칫솔질과 함께 어릴 때부터 이런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톱질을 하듯 치아 사이에 넣은 치실을 기울인 뒤 위아래로 닦아주면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 주말은 포근한 봄바람과 함께 꽃향기가 가득하겠습니다. 진주엔 봄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날씨가 참 좋아서 꼭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9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종일 맑겠고요. 공기까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좀 많겠는데요. 역시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의 빗방울은 밤에 떨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등의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 없이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진주와 거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함안과 밀양 각각 2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람이 잔잔하게 불겠고요. 종일 맑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까지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봄 햇살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와 사천 21도, 남해는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크니까요.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될 텐데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봄꽃 축제들이 열립니다. 진주시는 어제부터 11일 동안 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봄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 행사장엔 튤립과 봄꽃 34만 분이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전시되고 야외 음악회와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또 함양 백전공원에선 오늘부터 백운산 벚꽃 축제가, 내일 창원 천주산에선 진달래 축제가 각각 개막합니다. 지리산 인근 7개 자치단체가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리산 한 바퀴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합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산청과 하동, 함양군과 남원과 장수, 구례, 곡성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노선 결정과 투자 유치 방안 등 세부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좌석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하는 시간에 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부산과 울산, 창원, 양산 등으로 가는 32대의 버스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줄을 서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단체가 밀양 얼음골 정상 부근에 대한 등산로 개방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와 이어진 천왕산 정상 부근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침식과 새골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 진양호 상수원 수질이 4년 만에 1등급을 회복했습니다. 남강댐 관리단은 지난 2월부터 진양호 수질이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진양호 수질은 그동안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기준으로 2등급을 기록해왔습니다. 최근 경남의 강수량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면서 배수가 불량한 농지나 저지대에선 습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부터 경남의 강수량은 164.6mm로 평년 대비 73mm가 많았고 지난해보단 51mm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